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감정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매출 증진 방안 수립을 위한 리서치 결과 보고 설명회는 사실은 저희가 그 1월부터 그 소위 말해서 리서치 준비를 했습니다. 1월부터 한 4월까지 그리고 서베이하는 회사를 고르고 그 다음에 기금속 판매업 중앙에 그 품질관리 팀한테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설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주얼리에 관련된 분들 모두 들으셔도 뭐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 일단 발표자 제가 먼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인사말은 지금 다이아몬드 KS 규격 단체 인증 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조기선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인사말 하실 거고 오늘의 조사 발표는 사단법인 한국 기금속 판매업 중앙의 차민규 전무님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나 다양하게 저희한테 같이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을 하고 또 내년에 좀 더 좋은 우리 주얼리 산업의 이로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단법인 한국 귀금속 판매업 중앙회 그 단체 인증 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조기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참 힘드신데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희 업계가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발표를 보니까 명품 판매율은 뭐 작년 대비 갑절을 넘어섰고 우연한 기회에 그 명품 파는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참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팔리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참 어렵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선 뭐 이제 우리 업계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우리 그 내추럴 시장에서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다이아몬드 판매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사실 이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소비자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의 이제 신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다이아몬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이아몬드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소비자들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지금 소매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따가 나중에 이제 조사 발표가 되겠지만은 90% 이상이 우리나라 감정서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이 나왔고 사실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그 KS 인증 위원회가 시작된 것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김종목 그 회장님께서 지금 한 5년 됐죠. 이 단체장 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안을 가지고 단체 인증 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한 5년 정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성과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 이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단체 인증 자체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전체 업계 뭐 한 3, 40%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이제 무엇을 하는 건지,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소매상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있다, 또 소비자들도 감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많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노력 쪽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비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그 좀 재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업계 홍보를 해서 KS 인증이 이제 안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지금 지난번에 이제 했던 노력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식 문제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떻게 올바른 다이아몬드를 판매를 할 것인가. 지금 전부 다 불평을 하기는 하는데, 불평을 하면서도 천상 그 다이아몬드를 밖에 팔 수 없는 지금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판매하시는 그 소매상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올바르게 감정이 된 다이아몬드인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이죠. 아무리 내가 이거를 팔고 싶어도 이게 충분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매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홍보 문제라든지 또는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하시는 소매상들의 의지가 가장 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이제 그 전문님께서 발표를 하신 다음에 혹시 어떤 그 질의가 있으신지 하면은 거기에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명규 전문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제가 사회자니까 정식으로 오늘 그 이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셨고, 그리고 이 설문 조항도 여러분이 사실은 참여를 하셨어요. 그 월곡주얼리 그 연구소장님, 월곡주얼리 쪽에서도, 그리고 귀금속 판매업 중앙에 기타 이제 소매상,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한 두 달여 동안의 설문 항목들을 지금 발표를 하면 좀 방대한 양입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정신을 차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금방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결과 보고서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좀 잘 좀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KS 기업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이 한 4년, 5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그 KS 고시를 근거로 해서 다이아몬드 유통 감정에 대한 그 안을 만드셨어요.
그 안을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 저 조기선 원장님 또 우리 또 김영철 원장님 제가 저 모시고도 그 한국기금속중앙에 지방지부 가서 교육 세미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사실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여태까지 교육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 내용 그다음에 토론했던 내용 건의했던 내용 그런 내용을 묶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식적인 리서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책자는 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이 책자를 보시면 되고요. 책자 맨 뒤에 보시면은 설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설문 내용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질의 문의 사항이라고 우리 중앙에도 해놨고요. 이거는 100% 실명입니다.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100% 실명이고 실 주소소고 실 연락처고 실제로 우리 주얼리 소매점 하고 계신 분들 해서 그 실명 위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리서치 우리가 발표하는 이 자료를 보면요. 먼저 다이아몬드 매출 증진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매출 증진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세 번째가 다이아몬드 매출 증진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네 번째가 이제 설문조사 통계표인데 이 네 가지 섹션 중에서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과 네 번째 설문조사 통계표는 여기서 오늘 언급을 안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 번째 다이아몬드 매출 증진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요약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설문조사 통계표는 그대로 참고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설문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의 목적은 다이아몬드를 취급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업체의 다이아몬드 판매 증진을 위한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다 이렇게 했고요. 또 진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침체된 다이아몬드 시장의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냐 또 어떻게 판매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냐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소매업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95%가 소매업체입니다. 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별도로. 그 조사 지역은 전국에 했습니다. 서울부터 전국의 그 광역시 중심으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다이아몬드를 취급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상이 소매업체입니다. 근데 왜 도소매업체라고 했냐면은 이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종로나 아니면은 대구의 교동 그다음에 저 부산의 범천동 그쪽은 도소매를 같이 내요. 분들이 도소매를 같이 내는데 실제로 도매업체가 아니죠. 소매업체죠. 그래서 95%가 소매업체로 조사 대상을 했습니다. 또 그중에 그럼 아무나 했냐 소매상을 그건 아니고요. 우리 그 중앙에 내부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해가지고 1, 2, 3, 4대로 매출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교육 마인드나 판매 마인드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 정해놓은 게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은 뭐 전국에 한 1%에서 5% 정도의 최고의 매출이 이렇게 되죠. 뭐 강남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강남권, 백화점 입점 되는 업체들 그 정도 업체들을 들어가 있고요. 그 4등급은 그 실제로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게는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가게 운영에 대한 매출이나 뭐 운영 마인드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게 네 번째고 가장 활성화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등급입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등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120개의 설문지를 보내서 우리가 회수된 게 107개입니다 여기에 그 프랜차이즈 업체는 뺐습니다. 순수하게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만 전문하는 분들도 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온라인이나 뭐 저기 뭐 그런 쪽에 같이 추가를 하시는 분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종사자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본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7건, 120건의 설문지를 우리가 배포해 가지고 그 날 정해진 날짜에 들어온 게 107건. 그 이후에도 한 4건 들어왔는데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 뒤에 있는 설문지 내용대로 다섯 개 섹션별에 31개 문항을 가진 그 설문지로 구축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20일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전에 우리 중앙의 조직을 통해서 지부장님한테 이 취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설문지가 완성이 되면은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이런 분들한테 설문지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상황까지 하면은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사 수행 기간은 주식회사 S리서치라는 그 리서치 전문 회사한테 맡겼습니다. 네.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그 사업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조사서. 그러니까 사업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뭐 연령대라든가 매출 규모라든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 구매 성향, 다이아몬드에 대한 인식,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 판매 홍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조사서 두 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조사. 설문에 응하는 업체의 기초 조사 그다음에 그 업체가 그 다이아몬드 관련된 그 판매 매출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분석 방법은 그 리서치 회사의 어떤 뭐 전문적인 그 통계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은 그 설문을 한 뒤 미응답과 중복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링 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인 SPSS 제가 저 SPSS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저 회사가 IBM 2008년도에 IBM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IBM이 SPSS라는 사를 인수해서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 중에 SPSS 210이 가장 최근 버전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취급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업체의 응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뭐 당연한 거죠. 응답자 특성에 대한 문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 제곱 검정.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문 조사할 때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만든 문항과 실제로 답변을 하는 문항과의 일치도를 조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요약 및 시사점은 아까 말씀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좀 빠르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예. 뭐 구매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매 성향은 뭐 여러 우리 저 뭐 업계에서 발표한 부분이랑 크게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 소비자의 다이아몬드 제품 구매 이유를 그러니까 구매 목적이죠. 구매 목적을 알아봤더니 뭐 다양합니다. 당연합니다. 예물용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기념일 선물, 패션 장신구, 그다음에 어떤 재테크 개념의 재산 축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다이아몬드 품목은 이것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하게 그 반지가 가장 많은 차지했고요. 목걸이, 귀걸이, 팔찌, 손입니다. 여기에 또 그 젊은 친구들 몇 분이 의견을 준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뭐 본인들이 볼 때 그 피어싱 쪽에도 상당히 그 멜리급의 다이아몬드가 많이 판매될 것 같습니다라는 개별적인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재, 생활재가 이제 자동차 키나 모자나 안경, 신발, 의류 뭐 애완견 뭐 액세서리 이런 쪽에도 그 멜리급이나 그 다이아몬드 시장이 앞으로 될 겁니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로 판매 예, 주로 판매되는 다이아몬드 크기는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0.3 캐럿에서 0.49 캐럿. 그러니까 3부대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5부대 가장 선호한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구매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보면은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가장 왕성했던 게 이제 1990년대 중후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보다는 예산이 소비자가 또 우리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예산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응답수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300에서 500만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가 다이아몬드 구매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홍보 방식.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리서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이 뭐 프랜차이즈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 인터넷 홍보라든가 뭐 SNS나 왕성하게 어떤 홍보 활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통적인 소매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지인 추천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이나 잡지 광고, TV 광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다이아몬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품질이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면은 소비자가 이제 다이아몬드 나석입니다. 세팅된 제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감정소에 첨부된 그 나석 형태로 구매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우리가 여쭤봤더니 역시나 감정소 브랜드가 가장 많이 답변을 하셨고요. 가격,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판매업체의 권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제품, 세팅된 제품이랑 다이아몬드 나석이랑은 조금 선호도가 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소비자가 다이아몬드 가격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은 대략 안다. 대략 안다가 아니라 많이 안다죠. 그러니까 정확히 안다까지는 아니고 많이 안다. 그게 가장 많은 그 설문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잘 모른다. 그다음에 정확히 안다. 이 대략 안다 여가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몇 분이 좀 써주신 분이 있는데 이 종로 지역이나 그 대구의 교동 그다음에 부산의 범천동 쪽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희세표를 뿌리죠. 이 상가에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분들도 있었고 이 또 전광판에도 나간다. 인터넷에 근거 없는 다이아몬드 시세가 많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밴드나 카톡에서도 다이아몬드 시세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하는 데로 점이 많다. 이런 별도의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미끼 상품으로 전락이 되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인지 경로 및 수준. 다이아몬드 관련 정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은 기관 발송 정보가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최근 정보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많은 게 기관의 발송 정보.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우리처럼 협회, 그 다음에 어떤 뭐 동문회, 학원 동문회, 그 다음에 서울은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대구에도 보석센터가 있죠. 그런 그 센터에서 얻는 그 정보가 그래도 그나마 다이아몬드 관련된 정보가 가장 많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두 번째가 업계 신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관 교육.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학원을 얘기합니다. 학원에서 교육받은 거.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처나 감정원에서 받는 정보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정서와 대조하여 다이아몬드 감정 등급 확인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자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나석이 이 감정서의 등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게 68% 가능했고 불가능하다가 32%. 좀 높게 나왔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2단계 클러스 정도의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좀 평균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서와 대조하여 비봉인 다이아몬드 확인 시 사용장비 어떤 거를 감정 여부로 확인했을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루프랑 현미경을 쓴다는 게 가장 많이 46.3%, 루프만 쓴다는 게 28.4%, 현미경만 쓴다는 게 25.4%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몇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현미경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기에 나온 48개 업체 중에 45개 업체가 현미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딴 데 가서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제가 저 궁금한데 원장적으로 위원장도 여쭤볼게요. 이 루프만으로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정 교육을 받았다고 치면 루프만으로도 가능한가요? 감정 등급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 예. 이제 보조한다 그러면은 예. 서울 예. 그다음에 사이즈 재는 거 예, 예, 예. 그런 거는 있고요. 예. 그 정도면 가능하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직은 크게 유통이 안 돼서 어떤 문제점이나 시장의 혼란은 없는데 앞으로 시장의 혼란이나 혼란이 있다고 그러는 게 문제점이죠.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처하고 올바른 정보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인식도 여쭤봤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인식을 살펴보면 고품질 인공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분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모조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37.1%, 천연과 같은 품질을 갖고 있다가 10건, 전혀 모른다가 5건 수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 올해죠, 올해 한국 다이아몬드 위원회가 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든 이 브로셔를 우리 소매업체한테 회원사한테 다 뿌렸어요. 뿌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이아몬드 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정하고 이 정립한 이 안은 그 단체장 협의회 특별위원회나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정보 공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업계의 대표적인 우리 저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우리 방안이다. 그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취급 의향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급 계획이 없다가 63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취급을 고려 중이다 33건, 사은품 및 서비스로 취급할 계획이다가 5건, 판매 확대 예정이다 3건, 잘 모르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취급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시장의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러고 취급 고려 중이나 사은품 및 서비스로 취급하겠다. 판매 확대 예정이다. 이분들을 묶어놓고 보면은 결국 큐빅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판매 시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자, 합성 다이아몬드가 내가 있다. 손님한테 합성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위적 합성 차이를 분명히 소개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합성 다이아몬드 판매하겠다는 분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된 정보가 좀 작죠. 그래서 이거는 뭐 표본 수량이 적으니까 조금 무의미한데 그래도 그나마 인위적 합성의 차이를 분명히 소개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현대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의 변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한테 한 20여 분 정도가 전화가 왔어요. 이 구체적인 질문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은 감정원 간의 감정 등급, 시설 차이, 장비 차이, 봉인 문제, 재간 문제, 그다음에 GFV의 소환으로 고착되어 있는 딱지 감정, 이 모든 감정 이 시스템에 대한 거를 총 망라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죠. 저는 87.5% 정도가 압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왜 이런 분이냐 그랬더니 제가 두 분한테만 여쭤봤더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이지 않았냐 뭐 그런 의견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 개선 필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건 뭘까요? 감정이랑 재감했을 때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감정원 등급별 가격이 차등하다.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시장의 특징이죠. 그 딱지 감정이죠. 딱지 감정. 그렇고 다이아몬드 봉인 문제, 그 다음에 기타 한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문제예요. 감정이 뛰었는데 제가 지방 가면은 우리 소매점들한테 두 가지를 맨날 혼을 나고 옵니다. 첫 번째는 금 가격의 차이죠. 아침에 손님 들어와서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목만 내밀고 오늘 금한 돈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간대요. 그러면은 아, 내가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30 몇만 원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냥 문 닫고 갑니다. 다시 또 와요. 내가 너무 세게 불렀나? 그래서 도매에서 조금만 더 높여서 부르죠. 그래서 뭐 26만 얼마입니다. 그럼 쑥 들어와서 카드를 낸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왜 협회가 금 시세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감정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 혼나요. 다이아몬드를 해가지고 갔던 손님이 오랜만에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내놓으면은 덜컥하고 가슴이 심장이 내려앉는다고 그럽니다. 왜? 이거 뭐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팔으려면 어떡해요? 재감 띄워서 팔아야겠죠. 재감 띄러 가는 족족 전날부터 잠이 안 온대요. 아니야 달라 재감이 안 나온다 이거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지방 가면은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문지에도 그대로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감정서 그 컴플레인 경험을 살펴보면은 없다가 65%, 있다가 40%. 저는 있다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없다가 더 많더라고요. 이건 아마 그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하면은 이 재매입돼서 들어오는 이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아이템마다 틀린데요. 가장 빨리 오는 게 순금, 그다음에 합금,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가장 늦게 오는 게 시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문제되는 아직 그 소비자 컴플레인이 안 발생된 거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서 컴플레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역시 이것도 뭐 압도적이죠. 1등이 재감 시 내용이 틀리다. 이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감정서 교체 요구다. 감정서 교체 요구가 똑같아요. 재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나. 결국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감정서와 재감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감정서 컴플레인 해결 노력. 자, 컴플레인이 발생됐어요. 내가 재감을 했는데 재감이 안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를 물어본 문항입니다. 이게 자체 해결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거래처에 요청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이아몬드 재감이 안 나온다. 요청한 거 있고요. 감정원에 쫓아갔죠. 감정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감정이 안 나오냐. 그 다음에 협회로도 전화하죠. 아니 어떻게 됐길래 감정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해결 노력을 했다는 분이 이렇게 이게 틀리다는 게 이 설문조사에 나왔군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감정서 컴플레인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도움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조금 도움 됐다. 그 다음 많은 도움 됐다. 딱 한 건 도움은 안 되나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게 네 건.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 또 협회가 어떤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KS 규격 단체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 KS 규격 단체 인증 제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인지 수준이니까 다이아몬드 KS 규격 단체 인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개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저기 설문을 했습니다. 전혀 모른다 30명, 알지만 취급을 안 한다 68명, 취급 경험이 있다 6명, 현재 취급 중 2명. 이 8분은 다 대구분들입니다. 대구분들은 지금 뭐 취급 경험이 있고 현재 취급 중이라는 게 있고요. 알지만 취급 안 한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아 많이 알고 있다는데 좀 위안을 찾고요. 저희가 다이아몬드 케이스케 단체 인증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이 책자들 우리도 전국에 한 1년 동안 꾸준히 배포하고 교육 세미나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가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KS구역 단체 인증제도 매출 증진 도움 수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KS 단체 인증을 시행하게 되면은 당신이 영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12분,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1분, 도움이 안 된다 22분, 잘 모르겠다 42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분이 63명, 잘 모르겠다는 분에서 20명만 꼬갖고 오면은 한 63명 격에 돼서 60% 이상은 단체 인증 제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KS기업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아까 뭐 말씀 도움이 안 돼 하고 말씀은 22분 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기존 감정서의 인지도에서 너무 비교가 떨어질 거다. 지금 뭐 현재 뭐 GIA나 우신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 감정도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 아직 뭐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다. 홍보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게 네 번 정도 있었고요. 소비자와 무관함.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소비자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이렇게 이런 뭐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새로 발급돼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소비자가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소비자입니까? 그랬더니 뭐 연령층 많은 분들. 결국 그거예요. 옛날에 뭐 이렇게 말씀해서 뭐합니다만 뭐 어이남꺼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학습된 분들한테는 어렵다. 뭐 그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차별화된 감정서를 만들어서 좀 브랜드화해야 되고 매출을 보장을 하는 그 어떤 협회 기관이라든 협회의 기능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 홍보 방식,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매점의 판매나 홍보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통신 판매업 운영 여부, 이거는 그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고 있다가 14분 13.2%, 하고 있지 않다 86.3%,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자상거래 쪽이나 뭐 SNS나 인터넷 판매나 이런 쪽이 점점 더 저 화살표에서 지금 14명으로 나왔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운영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을 통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내가 통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 전자상거래하는 비중이. 그랬더니 내가 전체 매출의 5% 미만이다가 5명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5%에서 10% 미만이 1명, 10%에서 20% 미만이 3명, 20에서 50%가 3명, 50% 이상이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저기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분, 그분들한테만 여쭤본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당연히 매장 판매 매출이 늘어날 건데 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매출이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 마케팅이라는 거를 설문지에 놓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뭔 얘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마케팅, 나 혼자 하는 마케팅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여러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이 모여서 다이아몬드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구심점은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로 할 거다. 구심점은요.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구심점은 우리 귀금속 중앙회가 되는 거고요. 구성원은 참여할 수 있는
그 소매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감정원이 되고 참여하는 다이아몬드 도매상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의사를 살펴보면은 아예 안 하겠다 모르겠다 역시 제일 많았습니다. 40% 42명이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다 33.3% 35명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품 마케팅 같은 건 안 하고 다이아몬드 감정서 나오면 내가 그 감정서에 있는 감정서랑 다이아몬드만 몇 개만 구입할게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25건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3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역시 우리가 설문을 한 대상이 그 2등급 두 번째 등급의 수준이 높은 분들이고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신들이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S 기업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사전 필요사항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우리가 프로모션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소매상 입장에서 사전에 뭐가 좀 준비가 어떻게 잘 돼 있어야지 이 프로모션이 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물락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보면은 유통 마진 구조 구축 당연하죠. 내가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데 판매하고 재매입도 하고 또 판매하고 해야 되는데 유통 마진이라는 거를 좀 구축해줘야 된다. 잡아줘야 된다. 유통 쪽에서 이거 지키지 않는 업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저기 좀 관리나 제재도 필요하다. 유통 구조의 마진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그 빈도가 많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육 세미나. 그래도 공동으로 프로모션 하려면은 교육으로 세미나를 시켜줘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와 홍보 감정서 그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브랜드화 시켜서 감정서도 좀 특별하게 이쁘게도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홍보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매입 이거는 뭐 유통 구조랑 똑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감정 그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를 판매했고 다시 왔을 때 뭐 감정이 안 나온다든가 재매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매입 라인을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 감정원 신뢰가 있고 시설이 있고 어느 정도 검증된 감정원에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프로모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유통 시 홍보 판촉에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냐? 홍보 판촉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홍보 브로셔입니다. 홍보 브로셔가 왜 필요하냐 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그래서 메뉴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사람한테 가장 먼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 홍보 브로셔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 브로셔를 좀 특화되고 여기에 딱 맞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견으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이제 인증 스티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밖에서 노출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어느 체계화된 가격표 관리되는 가격표 그게 있어야 되고 소매상 POP 홍보 POP 그 다음에 케이스 기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의 가장 효과적인 소비 정보 방식이니까. KS 규격 단체 인증을 소비자 대소비자 광고죠.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 매장에다 주는 거고 소비자 홍보 방식을 살펴보면은 포털 사이트가 1위입니다.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가 1위고 소매상 POP 및 인쇄물이 2등 39분 39% 그다음에 TV 및 신문이 27분 홈페이지 자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통합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게 11분 기태가 한 분이었습니다. 과거는 무조건 TV였죠. TV 신문이었죠.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포털 사이트가 1위가 됐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동화된 홈페이지 본인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다이아몬드 나석 초도 물량 비용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프로모션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소비자한테 홍보 방식도 다 정해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에 참여할 때 초도 물량을 어느 정도 살
계획이냐 생각이 있냐 이건 초도 물량이라는 건 1회 첫 번째 한 번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았던 거는 3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이거는 빈도수가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조심스러운 조건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실명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조건으로 현실적인 답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격적이지 않은 조심스러운 뭐 답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다이아몬드 판매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 이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으로 이렇게 체크하십시오가 아니라 편하게 다이아몬드 매출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무거나 어떤 내용이 좋다 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주관식 답변입니다. 그 주관식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감정 체계 전문화가 7분이 가장 많았고요. 이건 감정서의 일관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나옵니다. 재간 문제. 감정원 판매상의 전문성 교육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접근성 향상. 소비자가 믿고 매입할 수 있는 신뢰 구축.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시세 등의 소비자 접근성 향상시키자. 광고 및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소매 시장 개선. 소매상 이윤 향상. 소매상이 다이아몬드 팔아서 마진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특히 종로, 그 다음에 부산 범천동, 대구 교동 같은 데는 거의 미끼 상품으로 전락됐으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미끼 상품이니까 다른 건 뭐가 팔리겠습니까? 이런 시급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매상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 결국은 안 되는 사람 붙잡고 하지 말고 하려는 사람 상대로 교육 세미나나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 다이아몬드가 시장을 교란할지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도매 시장, 도매 업자 간의 거래 활성화 좀 하게 해야, 그 다음에 재미 가격 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희가 그 설문에 대해서 31개는 내가 직접 설문지에 해당된 사항을 체크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주관식으로, 주관식이라고 제 서술로 내가 이런 의견을 낸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요 저기 리서치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1차적으로 단체 인증위원회랑도 한번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두 가지로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해서 제품화시키는 브랜드로 갈 거냐,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브랜드화해서 이 나석 시장으로 브랜드된 거로 갈 거냐, 지금 두 가지의 안을 놓고 지금 결정을 좀 앞으로 좀 많은 의논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다이아몬드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는 커지죠. 반지나 목걸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브랜드화되면서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가 세팅되는 거니까 커지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뭐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고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감정서 브랜드화는 KS 단체 인증 감정서를 브랜드화해가지고 뭐 그만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뭐 단체 인증 위원회랑 또 우리 중앙회가 또 그 뭐 조금 뭐 저희 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민간 자격증 귀금속 보석 전문가라는 거를 저희가 작년에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방의 순회 이 교육 세미나를 못 했어요. 뭐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의견도 많이 취합을 해서 그 취합된 의견을 단체 인증 위원회랑 또 협의해서 우리 중앙의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가 믹스된 거 이런 방향으로 프로모션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질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나요? 네, 지금까지 그 조사 발표를 참기 전무님이 열성적으로 해줘서 박수 한번. 그리고 통계표는 여러분들 문항당 통계에 대한 표가 나와 있고요. 나중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요. 이제 그 혹시 질문이나
요청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유통에 대해서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12,000여 개의 그 소매상의 단체이신 그 기금속 판매업 중앙회 단체의 전문님도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그 우리 전문가를 가장 많이 배출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의 어떤 똑바로 가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조기성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데이터? 어떤 데이터요? 사실은 이 통계표가 사실은 데이터예요. 어떤 데이터? 예. 네. 여기 조사 항목 중에 구매 성향이나 인식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왜 소비자가 아니라 소도매상한테 질문을 한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소비자를 불특정 다수로 하는 거는 사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서 통계표가 자세히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그 예산이나 인력과 그 다음에 저희 문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표적 조사라고 보시면 되니까, 내가 소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소매상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역으로 그런 문항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야 이런 거를 왜 소비에 다 물어보고 소매상에 물어봤냐 이런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기존 데이터는 월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데이터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전국에 뭐 100명 이상 해가지고 어떤 질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사실 그런 데이터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소매상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뭘 찾느냐를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저 월곡에 많이 있습니다. 온수량이 많이 있죠. 예, 네, 그 충분히 한국 갤럽이랑 해가지고 한 데이터는 많이 있으니까 아마 월곡 쪽에 문의하시면은 그 데이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랑 대동소이합니다. 뭐 거기는 소비자한테 직접 한 거고 이 부분은 소비자한테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거기 때문에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제가 저 마이크 다시 잡았으니까 한 말씀만 좀, 아마 궁금해하시는데 말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랑 친하신 분들이 그래요. 야 차전 뭐 이거 진짜 하는 거냐?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타겟가 없이 하는 홍보는 그냥 하는 홍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국에 만약에 100명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타겟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면은 100명에 대해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1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심에 중앙회가 있고 거기에 감정원 단체인증위원회 도매상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은 우리가 중앙회가 상반기에 이사회를 한 4월달 5월달 하거든요. 그 승인받고 나면 바로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신보다 뭐 죄송합니다. 어느 뭐 특정 감정원 말씀드려서 우신을 파는 다이아몬드 파는 거에 대해서 재미가 없답니다. 마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마진을 있게 1순위로 딴 거 다 필요 없고 장사할 때 마진이 확보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되 우신 거를 우신 거보다 더 많이 찾게 해야 된다. 뭐 좋은 거 다 좋은 말씀 다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뭐 질문도 많이 있었고요. 일단 뭐 기존의 어떤 감정원 간의 딱지 감정 그런 뭐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종로가 심하죠. 마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크게 잡아야 된다라고 질문 겸 의견 겸 많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KS 규격 단체 인증이 책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그 저기 서울 주얼리쇼 센터로 가서 말씀하시면은 이 책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 팀장님, 이 책자도 저기 뭐 이 내용도 혹시 뭐 어떤 저기 뭐야 저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나요? 아, 그래. 화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니까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딸기는 했는데 그 지금 이게 한글서 PS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 지금은 뭐 GI나 50이나 그리고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예, 바로 문제를 찾는데 저희가 처음 일도할 때 막 30년 전 막 이럴 때는 막 너무 많았잖아요. 동일 국제 제일 엄청 많았잖아요. 유신 현대 국제 동일 그러니까 부산 같은 거막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많았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예. 그러면은 무언가의 메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브랜드 업체를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맞아야만 저희 소매상에서 얘기할 때 아 이런 건 이런 건 이런데 이렇다 이렇게 아 예 권주 원장님 원장님께서 예 그 부분은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아, 요 책자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KS 인증을 만들 때 KS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 규격이죠. 에, 거기서 이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선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죠. 요번 헌화 다음 헌화 똑같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컬러예요. 이제 컬러를 갖다 일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메스타 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스타순을 어떤 걸로 하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을 GI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GI에다가 그 1차 메스타순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지금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감정소는 그 센터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마스터톤에 내가 감정하는 것을 맞춰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컬러 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에, 다른 클래리티 부분 이런 쪽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이제 컬러가 상당히 여러 등급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기존 감정수들한테 당신네들이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감정하는 기준을 우리한테 달라. 뭐 GI보다 감정을 한 등급 낮게 한다든지 뭐 두 등급 낮게 한다든지 그게 일관성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는 이랬다.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면 무조건 상당히 높은 규격으로 보고 업자가 가져가게 되면 낮은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마스터톤을 갖다가 전부 감정소마다 공개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데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케이스 인증을 받아가려고 하면은 그 감정원은 자기가 여기서 마스터톤을 맞춰가야 되고 또 그거를 거기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감정위원회에서 감정 나온 것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세 번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케이스 인증을 갖다 취소를 시켜요. 그래서 감정하는 그 감정소에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일정한 등급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가격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은 쌀 수가 없죠.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기준은 그 지하에서 나오는 감정소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격도 아마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상식 심판명사에 KS 붙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체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맞춰줘야만 KS 인증을 주는 거죠. 그 이제 그 조건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그 감정서가 케이스 인증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하는 것도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뭐 이런 건 말고 다른 건이라도 어떤 소매상에 관련된 거나 소비자에 관련된 거는 그 기금속 판매업 중앙에 소비자 상담실이 있고 거기에 책임자를 맡으신 그 차민규 전무님도 여기 계시고요. 아니 그 일단 얼굴 아시니까. 그리고 어떤 주얼리 전반에 걸쳐서 어떤 뭐 이런 니즈가 필요하다 이러면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에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